안녕하세요. 진모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22층 52세대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혼합되어 있고요. 남향으로 시공된 신축 현장입니다. 뷰는 보장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부천역 코앞에 있는 현장이고요. 도보 1분 거리에 대형 시장이 있고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신축 현장입니다. 위치는 정말 끝내주고요. 지금부터 내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바닥은 고급스러운 헤링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는 2m 50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고가 상당히 좋고요. 거실의 폭은 4m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 폭도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22층 중 14층에서 촬영 중인데요. 부천의 상징적인 건물인 리첸시아가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 시내 뷰가 상당히 좋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주방은 D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싱크대가 상당히 많이 수납 공간이 있고요. 가스레인지 삼국탑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정수기와 전기밥솥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주방 타일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상부의 LED 등은 전체적으로 외립 등으로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놨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3m 80이 나오고 있고요. 12다장롱 충분히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보여지는 부천 뷰입니다. 화장대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환기창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3m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사이즈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안쪽에 다용도실이 한평 반 정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철문 안쪽에 보일러실이고요. 여긴 세 번째 방인데요. 3m 15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보다 방 사이즈가 좀 더 큰데요. 침대, 책상, 옷장 자리까지 충분히 나오고 있는 방 사이즈입니다. 여긴 메인 욕실인데요.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넓은 공간에 샤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띄움 시공된 세면대와 침하형 양변기가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부천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22층 52세대 시공된 신축 현장입니다. 부천역 초역세권에 있는 현장이고요. 전용 면적 74.5제곱미터 나오고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현장이라서 최근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아트홀과 주방이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부천역 초역세권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